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세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문제는요. 지금 흙의 난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00을 잡아야 되는데,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곳에 집어넣는 수가 필요합니다. 1번에 두고요. 100이 2번에 떴을 때 이곳을 집으면 됩니다. 3번에 두시면. 자, 잡으러 와볼게요. 4번. 그러면 단수치고요. 100이어야 되죠. 그리고 7번을 두면 이곳을 단수 치더라도 네, 잡게 돼서 이렇게 수읽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5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이렇게 뭐 개치시면 됩니다. 1번에 집어넣고요. 102번에 떴을 때 이곳을 집으시면 됩니다. 3번. 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쉽죠? 이거는요. 네,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단수 치면 200을 잡을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흙의 활로는 두 개입니다. 바로 이곳을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이렇게 있더라도 잡으면 되니까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흙으로서는. 그럼 100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죠. 1번에 이렇게 두고요. 102번에 뚫 텐데요. 그럼 단수 치면 200을 잡을 수 있겠네요. 3번을 뚫으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잘못 푸시면 곤란한데요. 이렇게 단수 치면 정답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게 치면 곤란합니다. 1번에 뜨면 2번에 뜨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100도 단수를 쳐서. 이거는 흙이 잡게 되지만 이건 패가 되죠. 패가 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곳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수 치면 돼요. 1번에 단수 치고 100이 이어야 되죠. 예, 그러면 단수 치면 예, 100이 단수 치더라도 그냥 잡을 수 있는 모양이니까 패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해두면 3으로 단수 치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돌을 찾기 위해서 이제 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도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문제는요. 자, 지금도 먼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될까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단수 치면 잊고 나면 이렇게 갔을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100이 잊고 나서 이렇게 잡으러 가더라도 먼저 죽겠죠. 네, 이건 틀렸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좀 다르죠? 지금은 이렇게 1번에 집어넣고요. 102번에 잡을 때, 단수를 쳐서, 이게 패가 아닙니다. 다음 치면, 이게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다음 칠수 있죠.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읽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곳에 집어넣는 것이 정답입니다. 1번, 2번에 둘 때,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문제는 네, 이 돌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네, 이 돌은 죽은 돌이니까요. 그러면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잡겠지만 다음 칠수 있는 샷이 있죠.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이 돌하고 수상전입니다. 그죠? 이 돌하고 수상전일 때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은 이곳부터 메워 가시면 됩니다. 1번에 뜨면요. 100도 2번에 뜨겠지만 예, 단수 칠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이긴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은 바로 이곳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1번에 집어넣고 2번에 딸때 단수 치면 이어도 단수죠? 네, 그래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이게 활로가 3개예요, 그죠? 3개면 이 돌을 지금 바로 잡으러 가셔야 되겠죠? 지금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에 있게 되고요. 자, 100은 이곳을 잡으러 오게 되는데요. 다시 다운 쳐서, 네.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이 돌을 먼저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집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돌 전체를 지금 잡아야지만 이 돌이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집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1번 네, 이렇게 가시면 2번 잡으러 올때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잡으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지금 보면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 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1번에 두시면 됩니다. 102번에 두더라도 다시 단수 칠수 있죠? 다음 치면 있더라도 다음 쳐서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을 뒀습니다. 이 돌이 위험해졌죠? 이렇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두셔야 돼요. 네, 100도 어차피 이곳을 단수 칠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두시면 됩니다. 1번에 두고요. 102번에 잡으러 올 때, 그때 단수 치면 되죠. 네, 이렇게 수상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수상전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둬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뜨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뜨면, 100이 먼저 단수를 쳐서, 네, 흙이 다음 치더라도, 이거는 100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둬야 되죠.
이것부터 뜨면 100이 잡으러 오더라도 단수를 쳐서 먼저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문제도 천천히 푸셔야 돼요. 이 활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천천히 이것부터 내려가면 됩니다. 1번에 두시고요. 100이 잡으러 오죠. 자, 그렇지만 단수 쳐서. 네, 그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흑의 할로는 하나, 둘, 셋, 백의 할로도 하나, 둘, 셋. 그죠? 그러면 먼저 막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막아가면, 네, 잡을 수 있죠. 1번. 자, 102번으로 왔어요. 그때 단수 치면 되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로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게 힌트죠. 그렇다는 말은 이 돌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1번. 102번 뜨더라도 다시 다운 쳐서 이어야 되지만 다시 다운 치면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양일 때 입구자가 아주 좋은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뜨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뜨는 것이 왜 좋으냐면요. 1번 이렇게 뜨면 100은 여기를 단수 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100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어야 되는데 그때 흑도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자는 꼭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이 모양은 수상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뜨고 만약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1번에 뜨면 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흑이래 떠도 이건 뭡니까? 빅이죠. 흑도 못 들어가고 백도 못 들어가는 빅이 돼버리면 둘다 살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꾸자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띄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럴 때는 바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잡으러 가시면 돼요. 1번, 2번에 뜨면 그냥 단수 쳐서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지금도 이렇게 1번에 뜨면 됩니다. 이렇게 1번에 뜨면요. 100이 2번에 뜨는 순 없죠. 2번에 뜨면 바로 잡아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답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도 이곳에 단수 치면 되죠. 그냥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도 잘 풀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1번에 먹여치시고요. 102번에 떴을 때 단수 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 문제도 활로가 하나, 둘, 네,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 돌을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럴 때는 네, 이곳을 뚜시면 됩니다. 1번에 뚜시고요. 네, 102번에 뚫때 이곳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으면 이 돌이 죽잖아요. 바로 뒤에서 단수 치면 됩니다. 단수 치면,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1번에 뜨고 2번에 떴을 때 단수 치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걸 잡더라도, 네, 여전히 단수 칠수 있죠. 네, 그래서 200이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시면 돼요. 1번 이렇게 두시고 2번 뜰때 단수만 쳐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 문제도 생각해야 되죠. 그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 문제도 이렇게 뒤에서 단수를 1번에 치시고요. 1번에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이 문제도 쉽게 그냥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200도를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